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자기 전에 해주면 정말 좋은 거북목 교정 루틴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이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주면 다음날 아침 목이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운동, 목 돌리기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우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쇄골을 잡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천천히 목을 돌려주는 거지. 자, 먼저 오른쪽으로 20초 동안 한번 돌려보자. 자, 준비, 시작! 자, 부드럽게 천천히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는 목을 돌려주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시선을 돌려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목이 위로 젖혀질 때는 위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질 때는 오른쪽을 보면서 이 목의 방향이랑 시선을 맞춰주는 거지.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으로 2초. 시작! 오케이, 자, 이렇게 목의 방향이랑 시선을 맞춰서. 네, 그러면 목 근육이 더욱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느껴질 거야. 좋았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5초 전. 4, 3, 2, 1. 오케이, 자, 다시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눌러보자. 자, 오른쪽으로 20초. 시작! 자,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줘.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 자, 시선은 목을 돌려주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돌려줘.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만. 자, 반대쪽. 자, 이번에 왼쪽으로 다시 마지막. 시작! 20초. 자, 목이 위로 젖혀질 때는 위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질 때는 오른쪽을 보면서 이 목의 방향이랑 시선을 맞춰주는 거지. 자, 5초 전. 4, 3, 2, 1. 오케이, 그만. 좋았어. 자, 이번에는 흉쇄두들근 마사지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목을 최대한 옆으로 돌려주는 거야. 자, 목을 최대한 옆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살짝 꼬집은 상태로 목을 사선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지. 자, 이 상태로 8초 동안 유지해주면 돼. 만약 이제 흉쇄두들근을 찾는 게 어렵다면 목을 옆으로 최대한 돌려준 다음 이마를 잡고 이렇게 손을 머리로 밀어주면 이 대각선 모양으로 쭉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흉쇄두들근이니까 그 근육을 꼬집고 스트레칭 해주면 돼.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너무 세게 꼬집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해주는 게 좋아. 아프지 않게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꼬집어주는 거지. 자, 이거는 8초씩 이 3세트만 한번 반복해보자. 자,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온 근육을 살짝 꼬집은 상태로 이 목을 사선 방향으로 쭉 늘려줘. 자, 이렇게. 좋았어. 자, 8초.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에는 반대쪽. 자,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을 살짝 꼬집은 상태로 이 목을 사선 방향으로 쭉 늘려줘. 자, 마찬가지로 8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다시 반대쪽. 자, 8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그만. 자, 다시 반대쪽. 자, 8초. 시작. 자,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다시 반대쪽.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았어. 자, 특히 이제 이 마사지는 목이 잘 안 돌아가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두통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마사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거르지 말고 반드시 해주길 바래. 좋았어. 자, 이제 소흉근을 좀 풀어볼 건데 이 소흉근의 경우 여기 오회돌기부터 시작해서 이 늑골까지 이어진 근육인데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흉식호흡이라는 경우에 아주 흔하게 뭉치는 근육이야. 자, 이 근육도 이제 아주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 자, 일단 이렇게 탁자에 팔꿈치를 기댄 다음 자, 탁자가 없으면 여기 무릎에다가 기대도 돼. 여기 겨드랑이 쪽에 있는 홈에다가 이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야. 자, 손을 마치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여기 가슴 근육을 잡고 안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지. 자, 냄새는 맡지 말고. 자, 그럼 오른쪽 먼저 한번 풀어보자. 자, 왼쪽 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있는 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이 가슴 근육을 잡고 안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지. 자, 이렇게 40초 정도 유지하는 거야. 자, 준비. 40초. 시작. 쭉. 자,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쭉 당겨주는 거야. 쭉. 자, 15초 경과. 평소에 소흉근이 좀 많이 뭉친 사람들이면 통증이 느껴질 거야. 쭉 이렇게 늘려줘. 쭉쭉. 자, 잘하고 있어. 자, 10초 전. 9, 8, 7, 6, 5, 4, 3, 2, 1. 오케이, 그만. 자, 점점 풀리는 게 느껴질 거야. 자, 이번엔 반대쪽. 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을 왼쪽 겨드랑이 쪽에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자, 가슴 근육을 잡고 안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40초. 시작! 자, 가슴 근육 잡고 안쪽으로 쭉 당겨줘. 쭉 당겨줘. 좋았어. 호흡은 편안하게,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서 쭉 늘려. 깊숙하게. 10초 전. 자, 거의 끝났다. 5, 4, 3, 2, 1. 오케이, 그만. 좋았어. 자, 이렇게 평소에 할 때도 이 좌우 각각 40초씩 한 세트 정도만 풀어주면 돼.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전거근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전거근은 이 소흉근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는 핵심 근육으로 이 흉식호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해. 우선 이렇게 우산을 잡고 자, 우산이 지금 없는 사람들은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 자, 우산을 들고 와줘. 자, 우산이 없다면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도 돼. 막대기를. 우리는 이제 우산 같은 거 쓰지 않는 상남자 채널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우산이 없어. 그래서 이 봉을 이용할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봉이나 우산을 잡고 이렇게 벽을 향해서 쭉 밀어주는 거지. 이때 이제 팔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야. 좋았어. 네, 그러면 여기 날개뼈 안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야.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여기 날개뼈 안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야. 자, 하면서 최대한 이 부위에 집중해 주는 거지. 좋았어. 자, 그럼 8개씩 이 두 세트만 한번 같이 반복해 볼게. 자, 오케이. 자, 준비. 자, 준비. 자, 다들 도구 챙겨서 벽 앞쪽으로 와서. 자, 8개. 8개, 시작! 자, 하나! 자,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둘! 자, 팔에 힘 최대한 빼고 자, 정지!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셋! 쭉! 오케이, 내리고 자, 넷! 오케이, 내리고 자, 다섯! 자, 날개뼈 안쪽에 집중! 자, 천천히 내리고 자, 여섯! 잘하고 있어. 자, 내리고 자, 일곱! 자,
자, 너무 빠르다. 자, 천천히 다운. 오케이, 자,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자, 업, 여덟. 자, 천천히 내리고. 오케이, 좋았어. 자, 잘했어. 아주 훌륭하구만, 아주 그냥. 아주 소질이 있는 친구야. 어, 맥스, 훌륭해, 아주 그냥. 나랑같이 이 집에서 전거근 운동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나? 어. 자, 다시 여덟 개 준비. 자, 벽 앞으로. 자, 하나. 자,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둘. 자, 팔의 힘 최대한 빼고.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쭉. 자, 셋. 천천히 내리고. 오케이, 넷. 자, 내리고. 자, 다섯. 자, 날개뼈 안쪽에 집중. 오케이, 내리고. 자, 여섯. 오, 잘하고 있죠. 자, 내리고. 일곱. 자,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다운. 자, 마지막 여덟. 오케이, 내리고. 좋았어. 자, 이번에는 경추가동술 운동을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수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 수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목을 감싸준 다음 이 한쪽은 내려서 여기 목 아래쪽을 내려주고 즉 그러니까 하부 경추를 고정시켜주고 이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대각선 위쪽으로 돌려서 이 상부 경추를 풀어주는 거야. 자, 여기 위쪽 수건이 이렇게 턱을 감싸주도록 해주도록 하고 그대로 쭉 돌려주면 돼. 자, 이건 30초씩 두 세트만 같이 반복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세트. 자, 자세 취하고 30초 준비, 시작! 아, 저는 이제 이걸 할 때 몸을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 안 돼. 이 몸은 가만히 고정한 상태로 이 목 위쪽만 돌려주는 거지. 이게 진짜 좋은 게 이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뭐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상부경추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운동을 해주면 상부경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좋았어. 자, 5초 전 4, 3, 2, 1. 오케이, 그만. 좋았어. 자, 잠시 쉬었다가.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아주 그냥. 경추 가동술 운동. 자, 두 번째 세트. 자, 다시 자세 취하고. 자, 30초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자, 목을 감싸준 다음 한쪽으로 내려서 여기 목 아래쪽을 내려주고 하부 경추를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주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상부 경추를 풀어주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끝났다. 자, 화이팅! 자, 5초 전! 4, 3, 2, 1. 오케이, 좋았어. 그만. 자, 이번에는 턱 당기기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이 동작은 이 수건이 필요한데 자, 잠시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이 수건을 가져옵시다, 우리. 수건을. 자, 오케이. 자, 수건 다 챙기셨죠? 자,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수건으로 목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목을 감싸주고 이렇게 양손으로 당겨주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이때 턱은 당겨주고 이 등은 살짝 세워주는 게 중요해. 이렇게 3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지. 이 팔에는 힘을 최대한 뺀 채로 이 팔을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고만 생각하고 이 턱의 움직임에 최대한 집중해주는 게 좋아. 좋았어. 진짜 이 운동이 정말 좋은 게 일자목이나 뭐 역시목이나 뭐 거북목 그러니까 어떤 체형의 목이든 진짜 해주면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 특히 일자목이나 역시목의 경우 이 하부경추가 신전되어 있어서 이 일반적인 거북목 교정 운동처럼 이 턱을 당겨주게 되면 이 오히려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하부경추는 굴곡시켜주고 이 상부경추만 운동시켜줘서 이 안전하게 정상 커브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이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꼭 해주는 게 좋아. 좋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나랑 같이 8개씩 두 세트만 한번 반복해보자. 자, 먼저 의자에 앉아서 이 수건으로 아래쪽 목을 감싸주고 자, 아래쪽 목을 감싸주고 양손으로 쭉 당겨줄 거야. 자, 이때 이제 등은 살짝 세워주고 자, 오케이. 자, 준비됐지? 자, 8개. 시작! 자, 하나,
자, 팔에는 힘을 최대한 뺀 채로 팔을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고만 생각하고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둘. 자, 쭉.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셋. 자, 팔을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고만 생각하고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넷. 쭉.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섯. 자, 쭉.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섯. 쭉. 자, 다 왔다, 다 왔다. 화이팅!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일곱. 쭉. 자, 팔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여덟. 쭉.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만. 자,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아, 참. 그리고 저희 이걸 할 때 이제 이렇게 등이 굽은 채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등은 펴준 상태로 해주는 게 좋아. 자, 좀 쉬었다가 딱 한 세트만 넣어보자. 좀 쉬었다가. 자, 오케이. 자, 다시 여덟 개.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자, 팔에는 힘을 최대한 뺀 채로 팔을 살짝 앞으로 밀어준다고만 생각하고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둘. 쭉. 자, 3초 정도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셋. 쭉.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쭉.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섯. 쭉. 하나, 둘, 셋. 오케이. 돌아오고. 자, 여섯. 쭉.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일곱.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마지막. 여덟.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만. 좋았어. 자, 이렇게 자기 전에 한 번만 해주고 자면 목이 훨씬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거북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꼭 해주길 바래.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